마스터이들은 항상 그 대단한 그 마이는 캐리력 대처력이야. 있죠. 근데 이제 마이들 제가 마스터이들은 못하니까. 진짜 대단한 게 자기도 못하는 걸 남한테 요구해요. 자, 한타 할랑말랑 해보셈. 한타 하지는 마셈. 백동원 한다고. 하지는 마셈. 그리고 자기는 밀고 밀러 가고. 근데 한타를 할랑말랑 해야 돼. 안 하면은 자기한테 와. 그리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죽잖아요. 애들 다 나한테 올 동안 뭐 했냐? 이득 안 보고. 뭐 했냐고. 할랑말랑 하는데 자기한테 오면은 무조건 자기는 죽는 거고, 죽으면은 그동안 우리가 무조건 이득을 봐야 되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 참 갱도 안 되는데 힘들었죠. 라인전 동안 도움도 안 줘놓고. 그리고 그때 막 이상한 트롤템이 있어가지고 막 무슨 정글 많이 돌아야지 템 완성된다고. 그게 야생의 섬광이었나 아마. 섬광 스택 쌓는 거안 보임 막 맨날 이러고. 라인 지원도 안 해주고. 그래서 제가 진짜 옛날에 저 원래 타자 잘안 치는데 그때 네. 개 짜증 나가지고 마스터가 그래가지고 진짜 딱 그것만 쳤거든요. 네 글자, 네가 해봐 했거든요. 내가 백도어 할 테니까 네가 해봐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한줄 알아요 마스터가? 어떻게 깨요? 20줄 썼어요 채팅. 빡쳐가지고 막욕 섞으면서 막 20줄 쓰더라고요. 그냥 난 대체하라고 그래, 네가 해봐 이러니까 막 이렇게 쓰더라고. 이런 롤할 줄도 모르는 막 이러면서 막.